안녕하십니까. 저는 STA 테스팅 컨설팅의 김관호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자동차 분야 기능 안전성 표준인 ISO 26262와 소프트웨어 테스팅 표준인 ISO IEC IEEE 29169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 사이의 테스팅 활동에 있어서의 매핑 관계를 통해 ISO 26262가 ISO 29169를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 26262 표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6262 표준은 기능 안전성 표준인 IEC 61508 표준으로부터 파생된 표준입니다. 26262와 함께 기계류, 가공산업, 철도,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 안전성 표준이 IEC 61508을 베이스 표준으로 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26262 표준은 2011년도에 최종 제정되었고, 총 10개의 표준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61508 기반의 표준들이 개별 단품에 적용되는 반면에, 유독 ISO 26262 표준만이 유일하게 자동차 생산 라인에 적용되는 표준입니다. 26262는 총 10개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262는 프로세스 기반의 표준으로서 전통적인 V모델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응되는 개발 활동과 테스팅 활동이 시스템 제품 개발, 하드웨어 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26262의 10개 표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준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에 대한 파트 6와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파트 8이 되겠습니다. 그중 26262 파트 6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6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것으로 대응되는 새 레벨의 개발 활동과 테스팅 활동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고, 개발 단계와 테스팅 단계 사이에 명시적으로 베리피케이션 활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베리피케이션 활동은 테스트 단계에서 레벨별 테스팅 활동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트 8에는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베리피케이션 절에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는 세 개의 베리피케이션 활동, 즉 플래닝, 스페시피케이션, 익시큐션 앤 이밸류에이션 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활동을 통해서 각각 베리피케이션 플랜, 베리피케이션 스페시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 리포트 세 개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26262의 베리피케이션은 단지 세 개의 테스트 산출물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펴볼 29119의 테스트 산출물과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표준인 ISO IEC IEEE 29119 표준을 살펴보고, 29119 표준을 중심으로 26119 표준의 테스팅 활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노란색 박스는 현재의 ISO 소프트웨어 테스팅 표준이고, 주황색 박스는 그것들이 대체한 기존의 소스 표준입니다. 29119 표준은 파트 4까지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파트 5는 금년, 즉 2016년 7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 외에 29119와 얼라인되어 있는 프로세스 심사 표준인 33063 표준이 이미 작년 12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119 표준이 주로 동적 테스팅에 대한 것이라면, 정적 테스팅의 하나로 리뷰 표준인 20246 표준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조만간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6162와 29119의
테스팅 활동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표준의 테스팅 프로세스부터 비교하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ISO 29119 파트 2인 테스트 프로세스 표준의 구조입니다. 총 8개의 테스트 프로세스가 있고 이것들이 3개의 레벨, 즉 조직 테스트 레벨, 테스트 관리 레벨, 동적 테스트 레벨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레벨의 테스트 프로세스와 관리 레벨의 테스트 프로세스를 2626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은 2626이 requirement가 대부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황색은 일부분 정도를 커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조직 레벨 테스트 프로세스에는 8개의 shell requirement 중에서 아무것도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는 테스트 플래닝, 테스트 모니터링 앤 컨트롤, 테스트 컴플리션 3개의 서브 테스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중 테스트 플래닝 프로세스에는 29개의 shell requirement 중 14개만을, 그리고 테스트 모니터링 앤 컨트롤 프로세스에는 17개의 shell requirement 중에서 고작 1개만을, 그리고 컴플리션 프로세스에서는 7개의 shell requirement 중에서 2개만을 커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hould requirement는 어떤 프로세스에서도 만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는 테스트 디자인 앤 임플리멘테이션, 테스트 인바이러먼 셋업, 테스트 익시큐션, 테스트 인스턴트 리포팅의 4개의 서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중 테스트 디자인 앤 임플리멘테이션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테스트가 가장 고려하고 집중하는 핵심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디자인 앤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세스에는 총 6개의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중 TD3인 테스트 커버리지 아이템 도출, TD4인 테스트 케이스 도출, TD6인 테스트 프로시저 도출만이 ISO 2626에서 일부를 커버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거의 대부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 26개의 shell requirement 중에서 단지 8개만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산출물은 29119가 3개의 산출물, 즉 테스트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 테스트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의 산출물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626이는 그중 테스트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 하나만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도 테스트 익시큐션 프로세스 외에 나머지는 2626이가 2919의 일부만을 커버하거나 대부분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두 표준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ISO 2626이가 테스트 케이스 도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화면에서 테스트 테이블 11과 14는 각각 유닛 테스팅과 인테그레이션 테스팅의 케이스 도출 방법을 ACL 등급별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플러스가 두 개인 것은 적극 추천을, 플러스가 한 개인 것은 추천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12에서는 커버리지에 의한 유닛 테스팅의 종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 ACL 등급별로 더 높은 추천 쪽을 따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CL 등급 A는 statement 커버리지를, ACL 등급 D는 브랜치 커버리지 또는 MCDC를 따르면 됩니다. 테이블 15에서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팅에 대해 function 커버리지와 call 커버리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테이블 12와 15 모두 커버리지가 100%가 다 만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90%일 수도 있는 거고
80% 혹은 50%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919는 파트 4에서 테스트 기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2919가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 테스트 커버리지,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총 13페이지에 걸쳐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를 다루고 있는 반면 2616이는 고작 한 문장 정도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2919가 각 테스트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케이스를 도출하고 기법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통해 종료 기준을 어떻게 만족하며 구체적인 사용 가이드라인까지 보여주고 있는 반면 2616에서는 해당 테스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도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산출물에 대해 두 표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2616이 파트 8에서 Verification의 산출물로 Verification Plan, Verification Specification, Verification Report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2919 파트 3 테스트 다큐멘테이션 표준에서 명목상의 테스트 산출물 구조가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실제로 이 문서들을 모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정보들이 어디엔가 담겨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16의 베리피케이션 산출물과 2919의 테스트 산출물을 화면을 통해 비교해 보면 2616이가 테스트 플랜은 일부만을 커버하고 있고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과 테스트 컴플리션 리포트는 적절히 커버하지만 테스트 스테이터스 리포트는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환경, 테스트 데이터, 결함 관련 산출물도 2616에서는 거의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두 표준 모두 테스트 플랜 문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16이는 테스트 플랜대로, 즉 계획대로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스테이터스 리포트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세스, 기법, 산출물별로 2616의 표준과 2919 표준의 테스팅 활동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화면은 ISO 2616의 표준만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트 3의 의거에 해저드 앤 리스크 분석을 통해 ACL 등급을 결정할 것이고, 파트 6의 의거에 세 가지 레벨의 테스팅별로 테스트 케이스 도출 방법과 테스트 종료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각 레벨의 테스트는 파트 8의 의거에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테스트 관리, 테스트 기법 적용 방법, 커버리지에 의한 종료 기준 만족 방법, 테스트 산출물 작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자율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테스트 수준, 즉 테스트 품질이 조직마다 혹은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으로서 2616이와 2919 표준을 융합한 형태입니다. 즉, 2616이의 파트 8의 Verification 프로세스는 2919 파트 2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테스팅은 보다 완전한 리스크 기반 테스팅이 되었고, 또 보다 완전한 테스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2919 파트 4로 2616에서 요구하는 종료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도출할지에 대한 의문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모든 테스팅 활동에서 필요한 테스트 산출물들이 2919 파트 3를 통해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